안녕하세요, 뷰비입니다. 저희는 오늘 점포동에 위치한 더블링에 왔습니다. 저희 더블링은 점포 카페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NC백화점 뒤쪽 주차장 쪽으로 쭉 올라오시다 보면 전자상가들 모여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뇨끼예요? 이게 지금 뇨끼인데 지금 이게 들어가고 있는 게 뇨끼고요. 이거는 감자랑 전분이랑 감자 전분이랑 밀가루랑 섞여서 약간 저희 나라 수제비라고 생각하시면 아하! 한 번에 두 개 냄비가지고 조리를 해야 되나봐요? 네, 이제 뇨끼 위에 토핑으로 올라가는 거라서 같이 나가려면 바로 같이 해야 돼요. 방금 치즈예요. 콜비잭 치즈. 기억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됐어요? 저희 그게 18년 7월로 알고 있어요. 이건 그냥 전분물이고요. 뇨끼 농도 맞추는 데 그런 거예요. 네, 끝났습니다.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다른 가게에서 보통 접하기 힘든 메뉴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뇨끼, 아란치니, 라자냐 이런 메뉴들. 오늘의 메뉴 뇨끼 완성.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이제 뇨끼를 빵이랑 빵에 찍어 드셔도 되고요. 빵 위에 이제 재료를 올려가지고 같이 드셔도 돼요. 다음은 동글동글 아란치니입니다. 기본적으로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거 배우신 거예요? 아니요. No. 이제 전문적으로 배우진 않았고 그냥 20살 때부터. 목소리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아니요. 아란치니를 찍어 먹을 소스를 만들고 바삭바삭 튀겨진 아란치니와 감자를 건져줍니다. 그 아란치니는 이제 이탈리아 시칠리아 요리인데 주먹밥, 저희 나라로 치면 주먹밥 튀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에 치즈가 들어가 있고 소스랑 같이 곁들여 드시는 음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란치니 세트 구성이에요. 아란치니 세트 완성! 내 가게 이름이 왜 더블링인가요? 아, 저희 아란치니가 두 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니 두 개가 아니라 저 더블링 그런 니입니다. 들리십니까? 저 바삭한 소리가. 왜 저러는 걸까요? 저는 그냥 샐러드나 먹겠습니다. 아란치니는 겉바 속촉이었습니다. 겉은 튀겨진 옷 때문에 바삭바삭 식감이 좋은데 씹으면 안에 있는 치즈가 터지면서 부드러운 치즈 주먹밥 느낌이 났습니다. 이제 라자냐 면에 이제 라구 소스를 층층이 이렇게 쌓아서 마지막에 치즈를 올려서 오븐에 굽는 요리입니다. 뜨끈뜨끈하게 달궈진 라자냐는 오븐에서 한 번 더 굽고 가니쉬로 사용될 각종 야채를 볶아줍니다. 라자냐가 오븐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국자가 왜 이래요? 아, 이거 저희가 직접 휜 거예요. 라자냐 퍼기 편하라고. 아, 원래 이렇게 생긴 건 아니었어요? 네, 원래 그냥 일반 뒤집기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뜨겁게 달궈진 라자냐를 조심히 옮기고 치즈를 뿌립니다. 제가 원래 아는 라자냐는 네모난 것만 나왔는데 여기 뭔가 이렇게 있네요. 네, 저희 라자냐만 드시면 좀 심심하니까 저희 바니시랑 같이 곁들여 드시라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라자냐의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포크치업. 포크치업. 아, 포크를 안 치운 이유가 있었네요. 아니, 이분은 뭐 돈가스 쓰시나요? 다음은 상큼한 자몽 주스인데요. 피디님이 처음 뜯어봐서 많이 헤매네요. 잠깐만, 끊어봐. 바본가? 자몽 맛이 빡 하고 오기보다 은은하게 오는 맛이었어요. 입가심으로 최고였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뷰뷰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